car or at my school. Then when I talk to Jesus, I know he can help me. When I talk to Jesus, I'm always thinking, always saying, hey, I can pray every day. And I say I love you. Sing and dance and play. I can talk to Jesus every minute, every day. And when I talk to Jesus, I know he can help me. When I talk to Jesus, I'm always thinking, always saying, hey, I can pray every day. I'm gonna give it away.
can fly around like a superhero. And no, I'm strong, cause God loves me. I can march on forward every day and not be afraid, cause God's with me. 1, 2, 3, 4, 5, 6, 7 days a week I can count on God. 1, 2, 3, 4, 5, 6, 7 days a week I can count on God. I can jump up and down and fly around. I can always count on God. My God is number one. I can jump up and down, march on the ground. I can always count on God. My God is number one. I can fly. My heart, I love you with all of my heart. I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od morning, Foundation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친구들. 이번 주는 그래도 공기가 조금 깨끗해져서 창문도 열고 바람도 쐬고 잠깐 나가서 하이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되도록이면 집에서 창문 닫고 나갈 일이 있으면 마스크 쓰고 조심히 안전히 잘 지내고 있길 바래요. 자, 이제 누가 오늘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찰칵 찍어서 카톡 보내줬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딘이 아마 오늘은요 엄마 아빠 성경책 주세요 하질 않고 딘이 가져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쵸 딘? 조금 있으면 우리 딘이 더 큰 영화가 될 텐데 혼자 가서 전도사님이 5, 4, 3, 2, 1 세면은 가가지고 바이블을 가지고는 더욱더 씩씩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민주도 바이블 혼자 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엄마, 아빠 성경책 주세요 하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민주가 짠 하고 성경책을 들면서 예배가 준비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옆에 토끼 친구랑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우리 민주 매주 예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서 전도사님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하린이도 멋지게 오늘도 헌금을 했고요. 우리 하린이는 헌금하는 거 잊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매번 전우사님한테 제가 헌금했어요 하면서 예쁘게 하나님께 두 손으로 헌금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너무 고마워요. 하린이가 이제 큰 언니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린이가 멋진 안경까지 꼈어요. 근데 안경을 끼는데도 하린이는 답답하지 않나 봐요. 우리 하린이가 예쁜 눈을 위해서 잘 보이는 눈을 위해서 안경 낀 우리 하린이 너무 칭찬해요. 계속 안경 잘 끼고 다치지 않기를 기도할게요. 레아, 우리 레아는 오늘 로이가
늦잠을 자서 조금 늦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 같이 조인을 했는데, 레아는 혼자 예배 드리는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우리 레아,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오늘도 갖기를 바랄게요. 연재. 연재는 아주 멋지게 소파에 혼자 떡 앉아서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전도사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고 있더라고요. 연재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길 바래요. 다니엘, 우리 다니엘은 성경도 펴가지고 엄마랑 같이 성경도 읽고요. 아멘. 두손 모아서 기도도 드리고요.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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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도 열심히 따라해요.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많이 컸어요. 그리고 지금 또 카톡을 받았는데, 지훈이가 막내 누나 세아 누나랑 성경책을 펼치고 허쉬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도 잘 듣고 있어요. 지훈이 아주아주 아주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누나랑 사이좋게 있는 모습, 그런 사진 보내줘서 고마워요. 다른 친구들도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 카톡, 카톡, 전도사님한테 사진 착각, 착각 찍은 거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장난치는 손, 빠이빠이. 밥 먹는 손, 빠이빠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손, 빠이빠이. 하고 예배하는 손 준비해 볼게요. 반짝반짝 하면서 빠이빠이 손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손을 같이 준비해 볼게요. 준비됐어요? Ready, set, go!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트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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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What do we need before we start our worship? We need a book. We need a special book. 아주 특별한 책이 필요한데 그 책의 이름이 뭐였더라? What was that book called again? Bible. 성경책. 맞아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성경책 주세요.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가지고 쓰는 친구들은 가서 Let's go get your own Bible if you can. Ready? 5, 4, 3, 2, 1. 엄마! 아빠! 성경책 주세요! 그리고 빨리 가지고 오세요. 빨리 더 빨리 준비됐나요? 전도사님도 성경책 가지고 올게요. 이번 달, it's already the last Sunday of September. 9월에 벌써 마지막 Sunday가 되었어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의 memory verse가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says the Lord.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says The Lord.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Yes!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하고 계시나요? Yes! 맞아요. 전우사님 이거 보여요? 전우사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It's the most rainbow looking coat that I have.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rainbow. 레인보우 옷을 입은 친구가 나왔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아빠가 그 친구도 되게 많이 사랑을 했는데 이름이 뭐였지? 성경책에서 봤는데 우리 저번 주에 제네시스에 나왔는데 His name was 조셉! 맞아요. 조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조셉은 아빠 제이콥은 조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조셉만 보면은 아빠는 조셉을 너무 사랑해. 아빠는 요셉이를 많이 사랑해. 아빠는 요셉이를 이만큼 사랑해.
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쳐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조셉의 형들은 기뻤나요? 조셉은 11명, 11 brothers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요셉만 예뻐하니까 they were very, very jealous and they did not like Joseph at all. One day, when Joseph was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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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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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이 요셉이를 푸쉬를 해서 이렇게 큰 웅덩이에 뽕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조세프는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형들은 싫어. 아빠가 요셉이 너만 좋아하잖아. 너만 예쁜 레인보우 코트도 주고 이거 내다 하고 레인보우 코트를 뺏어 버렸어요. 그리고 조세프를 구해주지 않았어요. Excuse me, 저기요, 잠깐만 일로 와보실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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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여기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얘좀 데려가세요. 하고 오히려, 마차를 타고, 이집트에 가던 사람들에게 요셉이를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oh no, 해보자, 시작. Oh no! 그 조세프는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팔려가서도 조세프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아빠도 보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고 그랬겠지만, complain 하지 않았어요. 에이, 그러지 않았어요. Joseph knew that God loves him. Joseph knew that God has a plan for him. 요셉이는 하나님이 요셉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요셉이에 대한 계획,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거예요. Joseph was put in jail for something that he did not do. 잘못을 한 것도 없고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죄를 가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었죠? 조세프가 내가 안 잘못했다고요. 나 잘못한 거 없다고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청소도 하고 밥도 나눠 먹고 쉐어도 잘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세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One day when Pharaoh was 잘 잤다. 오! 이게 무슨 꿈이야? 기억나요? 저번 주? 소들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소들이 나오는 꿈을 꿨는데 Did Pharaoh understand what the dream was all about? No, he did not. 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요셉한테, 조셉한테 나좀 도와줄 수 있어? 이 소가 나오는 꿈이 어떤 꿈인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으려나? 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조셉도 혼자 살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Joseph was only able to do it because God gave him all the ideas and told him what to say.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이 뭔지 알려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먹을 것이 많이 있을 때, Pharaoh 왕이, Joseph, I need you to be in charge. Joseph, 너가 이 모든 곡식을, 모든 맛말을, 모든 음식을, 너가 다 관리 좀 해줄 수 있겠어? Just like that, Joseph became a person in charge. 대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꿈에서 조셉과 얘기해줬던 것처럼 7 years, 1, 2, 3, 4, 5, 6, 7, 7 years 동안은, 7년 동안은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먹을 거 같이 먹어볼까요?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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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빵빵하게 나왔네. 그런데 그 다음 7년은 1, 2, 3, 4, 5, 6, 7. 그 다음 7년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people from other places, 다른 데에 사는 사람들이 조셉한테 와서 저희가 배가 너무 고파요. 밥이 먹을 게 없어서 힘도 없고 쓰러질 것만 같은데 우리한테 먹을 것을 조금만 쉐어해 줄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조세피가 누구지? 저 사람들 혹시? 형들이네? 딴딴딴! 우리 친구들 딴딴딴 같이 해볼까? 시작! 딴딴딴! 형들이 조세프를 미워하고 조세프를 팔아버리고 조세프의 레인보우 코트까지 다 찢어서 버려버리고 아빠한테 조세프가 죽었어요 아빠라고 거짓말을 해버린 그 형들이 조세프한테 배가 고파요 나밥좀 주세요 라고 왔네요. 조세프한테 와서 밥좀 주세요 네 하고 막 왔어요. 그때 조세프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세프가 뭐야?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당신들이 밥 먹을 게 없는 거지. 됐어요. 나도 당신들도 형들도 나를 안 도와줬으니까 나도 형들 해업하지 않을 거예요. 흥! 집에 가세요. 배고파도 난 상관 안 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조세프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he knew that God loves him too. 하나님도 조세프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Joseph did not say that. 조세프는 다른 choice를 만들었어요. He made another choice. Rather than saying, No, I will not help you because you did not help me. I will not help you because you did not like me. 라고 하지 않았어요. 조셉은 he did something very, very special. 아주 특별하고 귀한 choice를 만들었어요. And that was to forgive. 뭐라고요? Forgive. 뭐라고요? Forgive. 용서. 용서는 괜찮아. 내가 너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프고 마음도 다치고 하긴 했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미워하지 않을게. 싫어하지 않을게. 너한테 나쁘게 하지 않을게. 너를 예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할게. 하는 게 용서예요. 존사님 집에 리안이 누나랑 지안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막 장난을 치면은 장난을 너무너무 치다가 부딪히고 싸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날은 리안이 누나가 아, 괜찮아. 실수니까 용서해 줄게. 라고 지안이한테 얘기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지안이 어떻게 너 누나 아프게 할수 있어?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어떤 게 나이스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게, 리안아, 그런데 예수님도 리안이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성경책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한다고 적혀져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 리안이 누나한테 시간을 조금 주면, 지안아, 너가 일부러 그런 거지만 이제는 괜찮아. 용서할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막 같이 놀아요. 잘 놀기도 하고, 잘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고 지내고 있어요. 조셉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한테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라고 말씀하신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을 forgive, 용서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형들이 먹을 거, 집에 있는 벤자민 동생이 또 먹을 거, 아빠가 먹을 거, 아빠 제이컵이 드실 거 해가지고 다 맛있는 거 먹고 나눠주고 또 함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조셉처럼 용서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let's remember,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쁘게 하고 미운 말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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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책에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볼게요. Let us pray together. Let'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건지, 하나님의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모습인지 조금이만 배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라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주일 지내고요. 카톡 사진 보내주는 거 잊지 말아요. 바이. Our Father in heaven, may your name be kept holy. May your kingdom come soon.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the food we need and forgive us our sins as we have forgiven those who sin against us. And don't let us yield to temptation, but rescue us from the evil ones.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Doing a new thing, making my heart sing, bringing color to this brand new day. It's never been clearer, you draw me nearer, you're always with me and you're here right now. My song, a melody, your perfect love for me. My heart is full of praise. Never been clearer, you draw me.